최근 서구화된 식습관과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의 불균형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유방질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유방암 발병률은 국내 여성암 발병률 2위이고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로 꼽힐 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심지어 남성에게서도 유방암이 나타난다고 하니 남녀를 불문하고 유방 건강에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여성의 유방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반구형인데요. 가슴 중앙에서 좌우에 위치해 있는 유방은 대흉근이라고 하는 가슴 근육 앞쪽에 있으며 가슴뼈 두 번째에서 여섯 번째 사이에 걸쳐 있습니다. 유방의 중심에는 흔히 젖꼭지라고 알고 있는 유두가 있고 유두 주변에는 지름 1.5에서 6cm 정도 되는 갈색의 유륜이 존재합니다. 유륜에는 몽고메리선이라고 하는 분비샘이 있는데 여기선 특별한 물질을 분비해 유두를 촉촉하게 하는 보습제 역할과 함께 항균작용을 합니다. 유륜은 임신 동안 색이 짙어지고 커져서 시력이 아직 완전하지 않은 신생아가 엄마의 젖을 잘 찾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유는 유방의 1차적인 기능입니다. 그래서 유방의 내부 구조 역시 모유 수유 기능과 관련이 깊은데요. 유방은 임신 기간 중에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프로락틴 호르몬의 작용으로 내부 조직이 발달하게 됩니다. 약 15개로 이루어져 있는 유방의 유엽은 다시 여러 개의 소엽으로 나뉘는데요. 유관과 연결되어 있는 소엽은 호르몬의 신호에 따라 모유를 생산하고 생산된 모유를 유관에 저장합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젖을 빨면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유두를 통해 유즙, 즉 젖을 배출합니다. 유방과 관련해 많은 여성들이 경험하는 증상들이 있는데요. 하지만 병적인 것이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다가 치밀 유방이 관찰됐다는 얘기를 들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치밀 유방은 유선 조직이 매우 치밀해서 만약 혹이 생겼을 때 관찰하기가 힘들 뿐 다행히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또 유방이 따끔거리거나 뻐근한 통증이 있어서 유방암을 우려해 병원을 찾는 분들도 꽤 많은데요. 대부분의 유방통은 월경 시 호르몬의 변화로 발생하는 주기성 통증입니다. 월경 외에도 임신했을 경우 유방이 커지면서 통증이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멍울이 만져지면서 통증이 올 경우엔 반드시 감별 진단을 위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성이라면 유방 자가 검진을 통해 스스로의 유방을 자주 관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특히 자궁을 제거했거나 폐경을 겪은 여성의 경우는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자가 검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